많이 트지 마. 세게? 오케이. 아니 이거 좀 내게. 뭐야? 야 냉장고. 안해. 미션지. 미션지. 뭔지 미션지가 왔으니까 한번 열어보자. 네. 예스. 여기 쇼케이스예요. 아. 네. 긴장 긴장. Come on. Come on. 진짜요? 네, 자, 게임 시작. You wanna play the game? 그거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미지 게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진짜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이미지 게임이. You wanna play the game?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지. 네. 자. 이미지 게임!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연습생 시절 대비해서 굉장히 용됐다. 용됐다가 뭔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이제 멋있어졌다. 굉장히 멋있어진. 내장 된다 이거. 야, 연습생 시절에 비해 굉장히 멋있어진 멤버. 자, 그러면 텐데. 자, 뭐, 3초 셀게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잭슨이 자꾸 저한테만 이러시네. 영재예요, 영재. 영재가 선택한 사람은 영재. 형 너무 좋은 저 생각해. 영재가 사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 얘가 무슨 연습생이냐. 얘가 무슨 가수냐. 이런 애가 무슨 가수해. 이렇게 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금 되게 이렇게 훈남이지만 사실 솔직히 예전에는 이제 좀. 지금보다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당연히 미흡했지만 그중 제일로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희 팀원 7명 중에서 5명이 영재를 골랐거든요. 잭슨 형. 잭슨 왜? 왜 또 왜? 과거 사진. 내내 사진 보여주면 안 돼? 그냥 보여줘. 상관없어. 나. 진짜? 아니. 다 했는데 너도 만만치 않아. 맞아. 너도 만만치 않아, 마크야. 지금 우리 휴대폰에 있는 거 나 돌리면 끝나. 야, 그거 삭제하자. 맞아, 삭제하자. 좀 안 해요. 나가면 어떡해.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데뷔 쇼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실수할 것 같은 멤버는? 잠시만. 아니, 잠시만 없어. 그냥 바로 가. 하나, 둘, 셋, 둘, 셋! 에? 누구야? 나 잭슨. 나 잭슨이 저 잭슨. 나 솔직히 이렇게 하는데. 에이! 형 나한테 왜 이렇게? 어? 솔직히 잭슨이다. 솔직히. 일로 와. 솔직히. 일로 와. 나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룰이 있어. 인기 한 번을 해야 돼. 일로 와. 난 뭘 실수. 그래 형. 빨리. 뭘 맞아? 엎드려. 왜? 이렇게. 그럼 영재는? 아 얘는 아니야. 왜? 내가 착각한 거야. 자, 갑니다. 하나. 잠시만. 아, 빨리. 우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야! 하나, 둘, 셋. 야! 팀이야. 그러니까 잭슨 형은 끼 되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원래 잘하는데 근데 항상 무대 쓸 때마다 항상 너무 어떻게 말해야죠? 오버하고 너무 너무 흥분해서요. 그래서 취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쇼케이스 후 감격의 눈물을 보일 것 같은 멤버는? 딱 정해. 하나, 둘, 셋! 왜 나야? 그럴 것 같은 뭐가 좀 여기서 아마 제일 데뷔하고 싶은 사람. 네. 딱 무대에서 좀 다르게 생겼어요. 막 이제 아 이제 곧 데뷔를 하는데 데뷔 소감이 어떠세요? 이러면은 이미 그냥 데뷔 소감이 어떠세요? 이러고 있을 때 이미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감수성이 참 풍부한 친구예요. 이게 또 저희 막내기도 하고 막내가 참 마음이 여려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그런가 보여. 벌써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 하지마. 아 이거 하지마. 아, 진짜? 다음 질문. 죄송해요. 야, 인정할게요. 4번 질문 갈게요. 4번 질문은 무대에서 엄청 오버할 것 같은 멤버. 예, 당신이다. 다 나야. 얘 나 죄인. 괜찮아. 도망갔어. 일로 와. 잠깐만. 도망갔어. 야, 경로 이탈. 경로 이탈.
하나, 하나, 둘, 셋. 아! 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 걸렸어! 야, 왜? 걸렸어, 왜? 싸우려나 봐, 나 왜? 일로 와! 야, 왜? 감히 사회자만 볼 수 있는 저. 맞아, 맞아. 이거 봐. 일로 와. 하나, 둘, 셋. 그래. 야, 니가 감히 형이 지금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봤다, 이거지? 기대기 갖다 버리죠. 5번 질문 갈게요. 네. 팬 서비스가 가장 좋을 것 같은 멤버는? 하나, 하나, 둘, 셋! 왜, 왜 좋아해요? 야, 너 먹나? 아니야. 이미 연습생 때부터 팬분들한테 하는 그 행동이 이미 슈퍼스타. 최고야. 이미 슈퍼스타예요. 이미 관리에 들어 이미 관리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미 관리 들어가 있고 이미 데뷔했어요. 이미 데뷔 데뷔했어요. 나 이미 데뷔 10년 됐어. 이미 한 10년 됐어요. 인정해. 아, 합니다. 네. 일단 저는 그냥 팬 제 소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이건 재범이 형, 왠지 재범이 형 잘 있어. 얼마 재범이 형이 안 불렸어. 얼마 한나 해줄까?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목소리가 가장 클 것 같은 멤버는? 형 그냥 저기 봐.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인정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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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근데 솔직히 그냥 인정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가장 커요. 아, 그냥 야 한번 할까? 야 크게. 네. 3초. 아니 한 번만 빡. 야! 별로 아, 이분 되게 이번에 공기가 좀 많아. 저거 너 해봐. 그럼 너 해봐. 영재 그만. 3, 2, 1.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내 쇼케이스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그래. 숙소에서 누가 제일 잠 자고 못 일어나는 사람. 제일 뭐 늦게 일어나는 사람. 3, 2, 1, 1! 근데 이, 잠깐만,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제일 잘 못 일어나요. 난 솔직히 영재보단 아니라고 생각해. 아, 저도 형보단. 아니, 저. 아 근데 솔직히 니네 생각해봐. 알람을 어? 전에 쓰던 폰까지 해가지고 알람을 알람을 12개 넘게 24개 정도를 맞춰놔. 근데 한 번도 못 들어. 한 번도 진짜. 아니 근데 영재는 좀 심해. 영재는 좀 심해. 그냥 진짜 안 차. 근데 영재 때려도 안 일어나. 아 그냥 그 옆에서 영재! 안 일어나. 영재가 내가 어떻게 깨우냐면요. 영재를 깨우려면 이렇게 흔들어요. 영재야 일어나. 영재야 일어나. 영재야 일어나. 이러면은 못 일어나요. 그러고 있다가 영재야, 영재야 일어나자. 영재야, 영재야, 영재야 이래야지 일어나요. 이래야지 조금 일어나요. 이 중에서 제일 자기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 아, 오케이. 뻔하죠. 막 뻔하죠. 막 항상 있잖아. 거울 막 보고 막 뻔하죠. 아 근데 이거 좀 많은데 사람. 아, 아 근데 3, 2, 1. 잠깐. 재범이 왜 저요? 오 반반인데 반반 아니야 반반 맞아 반반 네 체크 터만 셋 셋이야 나 셋 넷이구나 잭슨 넷 잭슨 잭슨 형이야? 잭슨 형 맨날 이래 거울 볼 때면 맨날 이거 있지는 아 근데 솔직히 뱀뱀도 그래 너 너도 잠깐만 너도 이거 하잖아 Let's go Let's go Let's go 다시 한번 하자. 하나, 3, 2, 1. 똑같아. 박진이야. 너 오늘 자고 싶어? 그럼 그냥 볼 때마다 그냥 거울에서 이러고 있던데. 조금 지원하면. 저 그거 안 해요. 거울. 근데 오리지널 보여줘 이거. 오리지널. 아, 그 붉은 입. 아.
Kill me. 좀 수고하면 맨날 머리를. 어, 글라이스 됐어.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여기 수고했다. 마지막 좋은데? 좋은데? 마지막. 재범형이 리더를 다시 뽑는다면. 내가 리더를 다시 뽑는다면. 3, 2, 1. 영재. 결국은 자기가 손 들었어. 마이 셀프 마이셀프 마이셀프 투표 투표 잭슨 자기가 자기 뽑았어. 그래 그럼 마지막 재범 형 선택 리더의 리더의 선택. 자 3 2 1 오. 홍콩에서부터 이제 편식 그거 할 때 그거 할 때 뭐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끼리 얘기를 했을 때 잭슨이 많이 단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없어도 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역할을 좀 잘해줄 것 같아서 우선 잭슨 뽑았습니다. 자기 생각하면은 진짜 너는 놀 때도 있고 근데 진지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갖다 진짜. 네가 진지하다 했어? 난 그거 보고 뽑은 건 아닌데. 네. 저는 재범 형 없으면은 저는 리드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아 오늘이네. 새벽이니까. 지금 한 시예요. 이야 파이팅하자 한번.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자. 근데 무효로 하기 전에 그거 하면 묵상하자. 아 근데 이런 기회 한 번에 없게요. 하나 둘 셋. 잭슨 형 보여줘. 야. 야. 야, 얘들아 욕심 있는 거 알겠는데 이거 좀 리더 멘트야. 얘들아. 저도 형 욕심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욕심 있는 거 아는데 이거 리더 멘트야. 리더 멘트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10만 뉴비. 10만 뉴비 양성 화이팅. 리더 멘트. 10만 뉴비 양성 화이팅.